먼저 소개할게. 안녕, 나는야 플라밍고. 내 깃털은 분홍색. 왜? 분홍새우 많이 많이 먹었더니 분홍색으로 변했지.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안녕, 나는야 하마. 내 땀이 분홍색인 걸 아니? 정말? 내 땀은 자외선 차단제. 햇빛에도 끄떡없지.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안녕, 나는 야부끄꼼. 내 털은 흰색이 아냐? 진짜? 색은 검정색, 털 색깔은 투명해.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안녕, 나는 야부끈 여우. 내 털은 색이 바뀌지. 알쏭달쏭 궁금해? 동물 색깔의 비밀. 플라밍고! 왜 분홍색이 아니라 회색이 된 거야? 요즘 분홍색 새우를 많이 못 먹었더니 회색이 돼버렸어. 걱정 마. 내가 분홍색 새우를 많이 가져왔어. 우와, 고마워 핑크퐁. 분홍색 새우가 플라밍고의 몸을 분홍색으로 만들기 때문에 새우를 많이 먹지 못하면 회색이 되기도 한대요. 정말 신기하죠? 오늘은 날씨가 정말 덥네요. 핑크퐁, 니니모 괜찮니? 하마도 더운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네요. 땀이 분홍색이야. 괜찮은 거야? 응, 걱정 마. 내 땀의 색깔은 원래 분홍색이야. 내 땀은 자외선 차단제 역할도 해주는 걸. 심지어 우유도 분홍색이야. 북극곰이 미용실에 갔네요. 북극곰은 투명한 털을 가지고 있어요. 새하얗게 보이는 북극곰은 사실 검은 피부와 투명한 털을 가지고 있답니다. 핑크퐁과 니니모, 북극여우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가위바위보! 다 숨었지? 이제 찾는다! 이번에도 핑크퐁이 술래네요. 다 숨었지? 이제 찾는다.
겨울에는 하얀 털이라 눈 속에 숨으면 못 찾고 여름에는 갈색 털로 변해서 바위 사이에 숨으면 쉽게 못 찾지롱. 핑크퐁과 니니누가 카멜레온과 함께 영화관에 갔어요. 너 정말 무서웠구나. 그렇게 무섭지 않았어. 화내니까 몸 색깔이 또 바뀌었는데? 카멜레온은 주위 환경에 따라 몸의 색이 바뀌기도 하지만 감정에 따라서도 쉽게 바뀐답니다. 영상 재밌었어? 핑크퐁 플러스로 다양한 놀이활동도 즐겨봐. 지금 무료로 시작해봐.